돌격하라 의샤성. 이번에는 이 몸의 성을 이렇게 의샤로 수비하려고 한다. 별 3개짜리네요. 나무 상자와 걷다가 멀리 뛰기를 어디 한번 잘 이용해 보아라. 뭐야 이게? 3D 마리오 그래픽인가? 뭐야? 아, 부서지기도 하네. 오이구 이구 이구 이구. 빨리 지나가라. 나무 상자를 이렇게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 아, 안 돼. 망한 것 같은데? 저걸 먹을 수가 없어. 아, 안 된다. 아, 안 돼, 안 돼. 아, 저걸 버리면 안 됐었는데. 하나를 선택하라, 이건가? 돈이냐. 돈을 선택하겠다. 난이도가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 응? 아이고. 잠깐만. 터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뭔가 망한 것 같아. 역시 고양이를 선택했어야 했나? 아이, 돈이야, 고양이야. 고양이 가자니. 또 다시 하고 싶진 않아. 고양이가 짱이네. 제일 편해. 우참을 다시 좀 절로 가라. 어차피 여기서 돈 챙겨도 30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 저리 가, 저리 가. 나. 아유. 매달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아이고, 부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먹는 거는 우후, 먹었어. 모스.
이걸 먹다니. 아이고, 고양이면 그냥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상자를 이용해서 가라고 했지만 고양이가 있으면 다 상관없네. 빙산에 쪼르뚜 가족 별 두 개네. 얼음 블록 산에 쪼르뚜를 놓아봤는데 우리 아들이 재밌게 놀 수 있지 모르겠군. 뭐야? 쪼르뚜가 뭐야? 두더지? 오, 뻘! 왜 이렇게 빠르냐? 어, 뭐야? 어, 요런 곳에 버섯이. 아, 아,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할 만해. 아직까지. 오우씨. 쪼르뚜라는 애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웃이다. 그럼. 다 먹어, 다 먹어, 일단. 무시해도 되잖아, 그쵸? 어, 잠깐만. 어떻게 먹어야 될까, 저거?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유실을 버리는 거밖에 답이 없어? 어쨌건. 아, 깃발 밑에 있는데? 뭐야. 어? 아,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으. 후. 이렇게 깨도 되나 봐. 모르겠다. 어떻게 깨든 깨면 상관없지? 아, 조형물 좋아요. 끊임없이 나오네 조형물이. 키노피오들이다. 깜짝 함정통이 깜짝 함정투성이성 별 4개네. 조건이 붙어있진 않아요. 근데 별 4개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뭐를 좀 굴려야 되는 건가? 무슨 뜻일까? 잠깐만, 나. 아, 이러면 버섯을 먹은 의미가 없는데. 어, 뭐야? 깨면 돼? 피스위치인데? 갖고 가란 뜻인가? 저걸로 이걸 열으라고. 오케이. 이걸로 부수고. 살짝 비스듬하게 맞추면 녹지 않을까? 안 녹네요. 어이구.
오케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별 4개짜리 치고? 열쇠가 있고요. 키스위치가 있네. 스프링 있고. 아이고. 비스위치를 가져가야. 엥?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이고, 이거. 쟤네가 지나가는 곳에 블록이 있나? 쟤를 가져가야 되나보다. 아, 뭐야. 핏스위치 어디 갔어? 요렇게. 어렵지 않네요. 어이구, 뭐야. 어,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아. 요건 또 뭐야. 아이고. 어, 뭐야. 오케이. 여기 머리를 막아주, 오, 막아주네. 요. 레거너 조심해야 돼요. 들고 나갈 수 없을까, 스프링? 안 될 것 같아요. 뭐지? 뭐가? 아, 저거 부수면 되는 거구나. 잘 만들었다. 오.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어쩌면 저 톱니보다 뒤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이. 그래서 조심히 갑시다. 조심히. 빨리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요.
아 뭐야 부숴버렸는데? 몰라 아 10원 먹으려고 고생하고 싶지 않아. 뭐지? 설마 뭐 쟤한테 열쇠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뭐요? 응? 안녕? 그쵸? 안 밝길 잘했다. 무적으로 달려라 바람의 돼지. 와 이거 별 4개다. 슈퍼스타를 얻으면 가시지형 위라도 걸을 수 있을텐데요. 아 별 말하는 거네요. 실수하지 않고 달리는 맵인가 보다. 오케이 나름 자신있지. 신경쓰지마 일단. 저런거 신경쓰지마. 그렇지 퍼펙트. 이번에는 무슨 구조물이? 전혀 모르겠어. 저런 맵이 있나? 아 뭐 아까 슈퍼해머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나? 설마 이게 마지막 맵인가요 벌써? 90번까지 다 깨버렸네? 렛츠고 빌더 마리오. 저기 마리오 지하가 블록으로 꽉 막혀서 지나갈 수 없나봐요. 하지만 슈퍼해머가 있으면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버튼과 Y버튼으로 빌더박스도 꺼낼 수 있으니 클리어해볼래요? 렛츠고 빌더 마리오. 왠지 마지막 맵일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뭐야? 계속 만들 수 있나봐. 우와 아, 신기하다. 아 만들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뭔가 느낌이 그거 같다. 이거 마지막 맵인 것 같아요. 뭐였더라? 아 만드는 게 이거였지. 부숴버리고. 아 저게 안 들어가진다고? 뭐가 여기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여기 왜 있는 거지? 모르겠어. 아이고. 혹시 이거를 이용해서? 안 되네. 덤벼라. 뚝딱이네 그냥 뚝딱. 한 번은. 와 한 방이야? 와. 아니 아 한 방은 아니네. 망치 되게 많이 퍼준다. 느낌은 살짝 보너스 맵 같은 느낌이네. 어 뭐야? 저거는 부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저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네.
막아서 내려오게 하는 거야. 아이고. 죽냐? 죽어버린대? 아이고.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런 느낌?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아, 안 되네. 뚝딱뚝딱. 신기하다. 근데 이것도 만들어서 가라는 거구만. 아이고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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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네는 이걸로 해야 되나 봐.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어 사라진다. 혹시 최고가 다섯 개까지네. 아 잠깐만. 피치 공주 드레스를 얻었습니다. 끝인가요 이제? 새로운 의뢰가 도착했대. 아니네 또 있네. 새내기 키노피오 대행진.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키노피오들이 아직 안 왔어요. 혹시 어디서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가능하면 10명 모두 데리고 와줄래요? 10명이면 빡센 거 아니야? 근데 난이도가 두 개라고? 키노피오를 모두 10명... 뭐야? 쟤는 못 밟나? 못 밟아? 왜 그러지? 그냥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군바이지. 쟤 못 죽이냐? 아, 거슬리네 이 자식이. 아니 뭐야 안되네? 무슨 경우에요 이게. 야 죽여. 10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튀어야겠다. 어떻게 피해가냐. 아이고 위로 가면, 아이고 위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아이고 느낌이 알 것 같아요. 그냥 데리고 군바는 그냥 밟고. 괜찮아 구해주면 돼. 밑에 있는 애들은 금방 구해주면 돼. 괜찮아 돈 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밑으로 가야 돼. 별 3개까지는 아니네. 별 2개 딱 적당한 난이도. 아, 피치공주의 가발을 얻었어요.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끝이야? 숨겨진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슈퍼버섯 그 모자 버섯. 어? 그렇지 그렇지. 딱딱 블록을 무슨 블록을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음표 블록은 밑에 있는 딱딱 블록을 부수면 두드릴 수 있겠어요. 가시돌이 등껍질로 부술 수 있다고요. 가시돌이 등껍질. 오케이. 굳이 되게 세다. 어, 얘도 잡고? 되게 좋네요. 요거는 저걸로 부수란 소리겠지? 아 잠깐만. 아 던지면 안 되는데. 이걸 벗을 수 있나 이걸? 아 왼쪽 것만 부숴야 됐나 이렇게? 있는데? 망한 것 같은데? 설마 처음부터입니까? 그러네. 괜찮아 괜찮아. 요거는 요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왼쪽 것만 부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겁니다. 아, 우리 스네이크 블록이 지나기 전에 저 위에 이거 뭘까? 저게 과연 뭘까? 아무것도 아니겠지? 버릴래 그냥. 뭐야? 아, 저걸 치라고. 크, 타이밍이 안 되는데. 이렇게 투명 블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대.
위에를 공사했어야 했나? 뭐가 많을까? 훗! 오, 가시돌이. 아, 뭐가 생겼다. 꽃? 슈퍼 볼플라워. 새로운 파츠를 획득했습니다. 코스 만들기 게임 배경. 슈퍼볼 마리오 모자. 코스튬을 획득했고요. 아, 내가 이거를 먹으면 이제 더 다양한 아이템 쓸 수 있는 거구나. 뭐 새로 생긴 거 없나? 의뢰가 없어요, 이제. 근데 분명 완전 다 해금한 거면 뭔가 2차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요것도 있는데 아직. 분명히 요거 있는 것 같아. 의뢰도 없고. 아이고,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한 번씩 다 둘러봐야겠다. 다 깼나? 어? 이거 뭐야? 쏘기? 어? 뭐야? 새로운 맵인가? 마지막 해금 장소? 야마무라시다. 꾸꾸꾸꾸꾸. 안녕, 너의 활약상에 대해 많이 들었어. 꾸꾸꾸꾸.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의뢰할 것이 있어. 땅에 닿지 않는 비행선. 끝까지 발이 닿지 않게 골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땅에 밟지 않고 우승을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살짝 긴장되는구만요. 저런 데만 안 닿으면 되는 거지. 톱에 닿는 순간 게임은 오버네. 에이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겠다. 근데 나름 참신해. 잘 만들었어. 어디까지 올라가? 완전 다른 맵이 있어? 쟤네 밟는 건 괜찮다 하지 않았나? 어디 보자. 굳이 안 매달려도 될 수도 있어요. 뭐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요건 땅에 착지로 안 쳐주네. 오.
좋다. 아 이거 뚫을 수 있어 설마? 어 그러네. 오. 이런 꿀자리가 쟤 닿으면 안 된다. 끝장이야 끝장이야 끝장. 어? 구름까지 있어? 응? 이게 뭐시오? 왜? 뭐야? 어디서 실수한 거지? 설마 구름이 페이크야? 아닌데 그럴 리가 없잖아. 아, 맨 처음부터 이미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점프하면서 스핀 돌지 않았나, 처음에? 아, 다 껴놓고. 다운 거 아니야? 다운 걸로 아직 판정 안 된 거 같고요. 오! 또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네. 밟고 얘도 바, 아, 안 밟아도 되나? 살짝 떨어져 주고 서 살짝. 아, 와 있다. 아, 아, 아까 다 깬 건데 초반 시작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야. 왜 그게 안 타지지? 와. 야야 망토 없어졌는데 이거 맞아? 망토 뭐가 되는 거 아니야? 큰일이다. 어떡하지?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발. 기회 따윈 없나? 안 돼. 구름. 어, 그렇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먹어야 돼. 어, 뭐야?
다행이다. 자, 어디 볼까요? 야마무라씨. 뭐야, 다음 걸 생각해둬야겠군. 끝이야? 미할 이유가 없어요. 아, 저 여기도 대포가 하나 있네. 설마 이걸 쏘면 옆에가 뚫리나? 아, 그건 또 아니네. 치료 어떻게 먹지? 아니, 엔딩도 없고. 문자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벽지를 저거 완전 다 완성해야 되나 이거를? 요게 뭐냐고 요게. 잠깐 찾아봐야겠다 이거. 지우개군 의뢰로 빨간 파이프의 벽돌을 지운 후 들어가 말을 건다. 지우개군의 의뢰가 있다고? 없던데요? 뭐야? 뭐가 문제일까요? 어? 갑자기 생겼어. 뭐야? 뭐냐? 갑자기 생기네. 빗발치는 버블을 무찔러라. 버블 7마리다. 맨몸으로 어떻게 버블을 무찌르냐고? 하긴 그렇군. 뭐 가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잘 다녀오게나. 모든 의뢰를 완성하면 모든 의뢰를 완성했다는 문구가 뜨는 것 같은데요. 바브를 바브를 아이고. 50초밖에 없네요. 던지면 안 되나? 던지는 건 또 효과가 없네. 후, 들어가. 너무 쉽잖아. 아, 좋다, 좋다, 좋다. 잘 가게나. 이렇게 또 의뢰가 있어요?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가시돌이 버스터즈. 쓸만한 물건 있으면 뭐든지 이용해보게나. 오케이. 가시돌이 15마리 이상. 역으로 부술 수 있다고? 이걸로 부수란 소리구만. 잠깐만요.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가시돌이가 딸려올 거라고. 아이고. 코인을 왠지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 나 먹을 시간이 없잖아.
코인 욕심 내지 말까 그냥? 아 잠깐만 얘 반응하다 마냐 왜 아! 이런 망할 판정 코인 먹고 만다 해. 마스터 했어요? 한 마리면 그래 정말 잘해주었어. 그럼 이 바위를 지워주겠네. 쓱싹싹싹 드디어 이제 코인 먹을 수 있는 건가? 이야. 잘 가게다. 와, 드디어. 이제 좀 속이 뻥 뚫린다. 이번이 마지막 의뢰라네. 도와준다면 특별한 옷을 선물하지. 풍풍 한 마리. 별 세 개인데. 풍풍이 누구지? 뿡뿡이는 아는데. 아, 저 닌자 거북이 어렵지 않죠. 괜찮아, 자신 있는 분야야. 3D 월드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닌가요? 깔끔한 셔츠 지우개요. 귀엽다. 네, 없나요? 끝났대요. 이제 빨강 통안 들어간 뭐가 있지 않을까요? 어 뭐야? 얘는 뭐야? 안녕하세요. 혹시 제 일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만약 들어주신다면 좋은 것을 만들어 드릴게요. 블록이 만드는 길. 아 뭔지 알 것 같다. 뭔지 알 것 같아. 그 큰 블록 3D 마리오인가 그러면? 맞네.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잠깐만. 아, 왜 그러냐? 왜 손이 왜 꼬이냐? 저건 어떻게 차야 되지?
아, 조금만 적당히 밀걸. 저 황금색 토간 들어갈 수 있는데. 응? 아! 와, 위에 10원 있어. 이런. 아, 저런 곳에 돈을 숨겨놓네. 못된 놈들. 돈은 따로 모으죠, 그냥. 어차피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물음표 불러. 오케이. 앞이 깜깜. 어두운 지하도. 이것도 코인은 보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깹시다. 끝을 향해 오고 있어. 씨,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 여기 숨겨진 길이 있는데? 왜 소름 끼치게 시리 왜 그러냐. 오, 버섯? 버섯?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뭐 어디든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 위험했다. 어휴! 돈이 있네? 아. 뭐야? 이거 무슨 맵이야 대체 이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것을 만들어 볼게요. 어딘가에 투명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는 빨간 꽃입니다. 빨간 꽃.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요. 일단 빨간 꽃 기억해놓읍시다. 빨간 꽃. 우리가 살 집을 쿵쿵에게 빼앗겼어요. 녀석들이 아주 제멋대로라니까요. 이따가 빨간 꽃, 빨간 꽃. 거기에 투명 블록이 있다는 거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나? 오케이. 여기 쿵쿵이는 위를 밟을 수 있게 만들어놨구나. 야! 기습 공격 안 된다며. 어? 기습 공격 하지 말라며, 야마무라가. 왜 기습 공격하냐. 어휴, 아!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설마, 처음부터 다시 안 위. 넌 떨어지는.
요렇게. 어? 야, 이거 맞아? 어디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랑, 아, 저걸 타면 안 되네. 오! 아, 이거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 너무 뿌듯하다. 바츠군 셔츠. 아, 잠깐만. 말이라도 걸어볼걸. 이제 마지막 일이 끝났다 했잖아. 정말 고마워요. 제 일은 이상입니다. 아까 빨간 꽃에 블록을 숨겨왔다고 했어요. 빨간 꽃. 어디냐? 여기, 여긴가? 오호. 근데 오르기. 이야, 하늘섬이다. 와, 불금 살짝 음소거된 거 봐, 디테일. 얘는 누구냐? 소리개구리. 너 멋진 성을 지었구나리. 근데 왠지 주변이 좀 허전하다리. 내 일을 들어주면 땅에 꽃 많이 많이 피게 해주겠다리. 살아있는 미궁 뽀꼬뽀꼬미로. 클리어만 하면 되는 거네요. 최대한 빠르게 가겠습니다. 뽀꼬뽀꼬미로. 아, 나 수중맵 싫어하는데. 나 수중맵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아, 오지마. 아! 저게 길을 보여주는 건가? 뭐야, 10원 안 먹어. 짜증나. 뭐야. 뭔가 버섯이나 꽃 이런 거지 않을까? 아니네. 아, 뭐야. 쌀데기 없는 코인이었어. 아, 이게 길이 아니네. 여기다, 여기야. 여기가 길이다. 제발. 여기야, 여기 맞아. 아! 다행이다. 어, 뭐야, 얘는 또 뭐야. 바로 나가야 돼. 응? 나가는 길이 없는데? 밑으로 가는 건가? 이거 어쩌라는 거야? 닿으면 죽잖아. 뭐야? 어떻게 하라고? 장난질을 쳐놨네. 위로 가라는데? 화살표는 위로 가래. 뭐야, 어떡해.
하라는 거야. 수중맵 극혐. 아니 저기로 빠져나갈 수 있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어떻게 가? 맵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지나갈 수 있다고? 설마 얘네 올 때 뭐 폭죽을 터뜨려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또. 여기 어딘가에 꽃이 있다. 투명 블록이. 아, 나 이해했어. 잠깐만. 이해해 버렸어. 여기로 가야 돼. 도망가. 야, 근데 이런 거 만든 것도 머리 쓰는 건데 신기하다.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깃발인가요? 깃발 너무 좋아해요. 오, 얘는 물만 있는 곳 뭐 의뢰 그런 거 아니지? 뭐야? 디스코 볼. 생겼어. 의뢰가 두 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하, 잠깐만. 또 느낌이 수중 맵이야. 숨도 안 쉬고 단범에 헤엄치면 물속에서 한 번도 나오지 말고 클리어라고? 맵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이런 조건도 붙일 수가 있어? 아, 잠깐만요. 저기요, 선생님. 제 버섯이 이거는 뭔가요? 꽃이다. 좀 죽어라 씨. 씨 마녀라 씨. 죽어. 어떻게 가야 될까? 아야, 한번 기다렸다 가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또 하고 싶진 않아, 수중맵. 제발 죽어라. 어? 피? 뭔가 살짝 의미심장한데요? 아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오바예요. 와... 먹을 수가 없잖아 저거.
아, 여기 뽀꾸뽀꾸가 왜 생겨 여기?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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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돼 머리 안돼. 아 이거 어떡하라고. 씨. 버섯이다. 어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깃발이 코앞이야. 오 안돼 안돼 안돼. 어? 아니 야 깃발을 없앴는데? 이게 뭐야? 아니 저기요 깃발 없애면 어떻게 들어가라고. 야 이건 아니지. 어떻게 들어가. 깃발 내놔 이 자식아. 어 아 다행이다. 아. 와 난 못 깨는 줄 알았잖아. 따. 아이씨 깜짝 놀랐네. 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싸 흥겨워 일어서는 소리. 어 뒤에 지퍼 달려있네. 가짜 개구리였어. 어 갑자기 무슨 일이? 이 정도면 창조주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이 마지막 의뢰다리. 이번에도 들어준다면 너에게 특별한 옷을 선물하겠다리. 와 별 4개다. 하지만 클리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바닷속이네 또. 큰일났다. 아, 차라리 괜찮아 이게 나. 차라리 이게 나. 얘는 밟고 열쇠를 획득하라는 소린가? 나도 약간 이런 맵 만들고 싶었거든. 젤다 뭐야? 젤다의 전설 같은 맵을 만들고 싶었는데 고양이 발이 갑자기 나타나 버리네. 뭐지? 뭐야? 뭐야? 이 양양 펀치 뭐지? 요거 때문에 가지 못하는구나. 뭐 어쩌라는 거지? 하이바까지 쓸 수 있다는 건가? 아, 요런 식으로. 뭐야 앞뒤로 너무 안전한데? 머리도 헬멧이 있고 밑에도 신발이 있고요. 요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하이바는 벗겨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이바는 안 돼요. 아 저기 그게 있네. 어떻게 가지? 막혀있는데? 아! 알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얘가 잠깐 위로 올라가면서 발작 일으키던데? 하이바를 포기해야 되나? 아 아니네? 아! 어 이걸 밀어낼 수 있어? 대박. 그건 뭐지? 내가 여기서 왔나? 이 하이버가 또 있니?
어? 밀 수 있네? 아, 혹시나 하이바가 없으면 얘를 위로 올린 다음에 이거 하라고? 아. 야, 이거 맨 맞는 사람 천재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류의 랩이다. 신발 부족하면 신발 가져가란 뜻이고. 아, 문이 하나 있네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파워 스위치 켜기 전에 일단 여기부터 먼저 가보고. 아까 거기구나. 치고 치고. 저기도 하이바 주네. 여긴가? 여기가 맞나? 와, 되게 잘 만들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천재다. 야, 이거 올라올 때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라고? 와, 대박.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뭐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맵은 너무 잘 만들었다. 거의 한 보너스 맵이잖아. 여기 위로는 올라갈 수 없나요? 설마 날아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 날아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올라가면서 쏘는 거지. 이렇게 뭔가 되지 않을까? 날아가는 시간 동안. 아, 안 되네. 점프를 해야 되나? 안 되네? 뭐지? 왜 안 돼? 나와봐. 나와봐요. 나와봐. 저기요.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앞, 바로 앞에가 깃발일 것 같은데? 느낌이? 맞네. 뭐야? 어? 뭐요? 방금? 되게 귀여워. 요구구만. 개굴개굴 모자. 코스튬이 하나 늘어났어. 다 끝인가요? 너 혹시 지금 시간 있나리?
뭐야? 아, 너의 댄스를 보자가 아니라 나의 댄스를 보자였어. 너의 댄스를 왜 봐? 아까도 많이 봤는데. 너 1회 몇 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 루이지 아닌가? 오!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완성됐다. 완성했어요. 공간이 남길래 루이지님도 추가해두었어요. 와, 드디어 완성했어요. 저도 마리오님도 대단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의뢰가 뭐 하나 생겼네요. 와, 이야, 잘 만들었다. 내 얼굴만 빼면 딱 좋아. 여기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옛날 그 특유의 그 도트 그래픽,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새로운 의뢰가 한 건 있어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 W 1-1. 저기 마리오 늘 다니던 길에 나쁜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왔나봐요. 쿠파도 참 항상 심술궂게 방해만 한다니까. 1-1? 월드? 음? 뭐야, 약간 그거 같다. 어, 뭐야, 고양이. 뭐야 이거. 아유, 내가 그거 같은데? 옛날 버전 마리오 개 좋아하는 느낌인데? 옛날 버전에 1-1이 블록이 약간 이렇게 시작하거든. 어이, 뭐야, 깜짝이야. 빨리 올라가라. 좋지 않아요. 아, 맞아, 얘 손 없지? 큰일 났다. 잠깐만, 괜히 친 것 같아. 뭐야, 뭐냐고요 이거. 반대편에서 오라는 소리인가? 아! 아, 머리 깨물렸어. 근데 별 4개였어 아까 보니까. 아, 고양이 이거 이펙트 때문에 안 보이잖아 앞이. 여기는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쉿. 열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는 거겠죠. 역시는 역시나. 이게 뭐야 이게. 재밌네요. 재밌어. 코인 따위 생략한다 이제. 잠깐만. 몰라, 스킵해. 아, 잠깐만, 뭔가 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별이 있나? 아니야.
아니 스프링 뭐야 저거. 아 잠깐만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건가? 큰일이네 큰일이네. 뭐야 왜 일로 오냐? 아니 잠깐만 쟤 밑으로 찍는 거 아니었나? 아 점퍼 씹혔어. 천천히 시간 많아. 따라따따로르. 아 뭐야 뛰면 무시하지 않나 저거? 어우 또 뽀뽀할 뻔했네요. 아! 발로 감사합니다. 아 왜 그러냐 진짜. 긴장했나? 긴장했어. 긴장해서 그래. 뻔. 어 뭐야 쿠팡가 보다. 어허 이 자식. 성공. 아 너무 힘들어. 이게 뭐라고 대체. 피치 공주 테니스복. 더 남은 의뢰가 없나? 어? 여기 또 야마무라 어디 갔대? 야마무라 이 자식 어디 갔어? 바뀐 건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 온오프 스위치를 눌러서 뭐가 열린다 들었는데 가끔씩 이럴 때는 바깥에 잠깐 나갔다가 스토리 모드 돌아오면 돌아와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이제 새로운 일회가 뭐가 있을까요? 아, 한 문제밖에 못 받았는데 야마무라한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세 문제씩 주던데. 야마무라 어디 갔죠? 뭐야? 아 얘네 그 동작을 보는 거구나 이거. 잘 가게나. 어디 가야 되지? 커다란 마리오님을 완성했어요. 전체가 궁금하신가요? 훌륭하죠?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야마무라 어디 갔냐? 돈 뿌리는 거고요. 어 뭐야? 여기 있네? 뭐야? 이게 왜요? 야마무라 왜 여기 있음? 다시 만났구나. 너한테 새로 의뢰할 것이 있어. 킬러를 잘 피하면서 코인 50개를 모아오는 거야. 킬러는 밟아서 쓰러뜨릴 수 있지만 착지점을 조심하자. 오케이 좋지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한 문제가 더 남아있다는 거네.
모든 의뢰를 완성했다는 말이 문구가 떠야 돼. 아 잠깐만.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천천히. 불 한번 지나가고 하자. 한번 지나가고 지금이야. 그렇지. 오우. 이거 유도야? 유도탄은 좀 곤란한데? 아이고.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잠깐만. 집중하자, 집중해. 다 모았다. 다 모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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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간 깃발 아니구나, 이거. 아, 그냥 꼭대기는 아니어도 그냥 어디 끝자락에 그냥 매달릴 걸. 아. 다 모았냐? 제발 그냥 매달려. 일단 살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아. 만점이 뭐가 중요하냐. 웬만해서는 만점 하겠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다음 걸 생각해둬야겠군. 또 그러네? 자 이거 이럴 때는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야마무라가 사라져 있을 거야. 역시 사라져 있어. 야마무라씨? 여기도 아니에요. 통관 완성됐고 되돌리게 의뢰 후 되돌리게 집을 조사하면? 되돌리게 집을 조사하면 된다는데? 집을 조사하면 된다고? 집을 조사할 수 있나? 어떻게 조사를 해? 말을 걸 수가 없는데? 되돌리기에 의뢰를 아무거나 해볼까요? 근데 이거 했는데 이미 획득한 보상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게임의 순서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게임 자체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되돌리개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되돌리개 의뢰를 먼저 다 끝내버려가지고 야마무라가 이제 모르는 거지.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 어 봐봐. 아 봐봐. 아, 그렇다니까 이게. 아 이게 약간 내가 볼 때는 이 게임 만들 때 어떤 옥의 티야. 이미 깼던 미션을 다시 깨는 게 어딨어. 옥의 티야 내가 볼 땐. 새로 의뢰할 것일 땐 살 빼기 운동. 아 이게 정말 마지막 문제이겠다. 아 좋아요.
이걸 하면 이제 모든 의뢰를 완성했다고 뜰텐데 봅시다. 이제 뭐예요? 신발? 내가 너무 좋아하는거지. 와 이거 뭐야. 아이고 뭐야 이게 뭐야. 에이구 뭐니 이게 뭐야. 아 못 먹었어. 버려. 아이고 야 잠깐만 신발이. 여기가 잠깐만 신발 없으면 안 되잖아. 아 근데 별 4개짜리여가지고 신발 한번 벗겨주면 끝나는 게임이구만요. 어 뭐야 찍기가 되네. 어렵지 않아?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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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어 뭐야 탈 수 있네? 뭐야 신발을 뭐야 신발 왜 먹는 거지? 목숨 한번 살려주는 용인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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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는데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중간에 잘못하면 죽는다. 아니 면적이 넓어가지고 잠깐만 여기 이거는 있어야 돼요. 어! 응! 오! 오! 물 한 모금 먹자. 잠깐만 긴장했나? 긴장했니? 더위 먹어서 그래. 최대한 빨리 여기 위에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고, 닿을 뻔. 제발. 와. 그냥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구만. 마지막 맵이니까 봐줄게요. 마지막 맵이 사람을 갖고 놀아. 야마무라 이씨.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왜 그래? 왜 그러지? 될 때까지 한다. 아 이걸 못 깨? 아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폭탄을 하나씩 밟지 말고 두 개씩 밟자 그냥. 충분히 되네 충분히 돼. 쫄 필요가 없어.
이 오토 스크롤 때문에. 잠깐. 오토 스크롤에 뚫지 말자. 이걸 왜 못 깨고 있는 거지 내가? 아, 왜? 여기 왜 안 밟히죠? 아이고, 이씨!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아, 이 오토 스크롤이 빡세네. 느낌 좋다. 느낌 좋아요. 아, 끝이니? 나이스. 아, 됐다. 야마무라 민소매 니트. 오, 마리오로 모든 의뢰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마리오로라는 뜻은 그러면 다른 캐릭터로도 할 수 있다는 건가? 전문가 이상은 3개의 코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다 깬 거 아니야? 다른 캐릭터로 할 수 없잖아. 할 수 있어? 여기서는 캐릭터 못 바꾸고. 대시 점프. 아, 맞아. 뭐 다 하고 나면 맨 위에 온오프 스위치 생긴다 들었는데? 지붕이 뭐 뚜껑이 열린다 그랬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닌가 보네? 의뢰는 다 완성했는데 내가 알기로 온오프 스위치에 있다 들었거든요? 타이틀 갔다가 돌아오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하, 이거지 이거지. 야,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거야. 이 뻐꾸기 온오프 스위치를 열어서 뻐꾸기 시계를 보기 위해서. 그럼 다시 들어가고. 내가 이걸 보려고. 와, 뻐꾸기 시계 열어놓고 엔딩 봐야겠다. 이제 등장인물 다 나오니까
깔쌈하게 엔딩 한번 보고. 엔딩. 아, 뭐야, 뻐꾸기 시계 왜 들어갔어? 이따가 나오나? 어머, 멋진 성이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마리오. 왠지 뻐꾸기 나오나? 나오면 레전드다. 폭죽이 터지면서 뻐꾸기 시계가 야마모라가 하이라이트인데 나오나? 아, 어 뭐야? 근데 뭐 뻐꾸기 시계는 아니지만 야마모라가 있네요. 오. 그렇구나. 이게 진엔딩이구나. 요게 진엔딩이었습니다.